엄마 동화책을 읽을 때 아기의 반응이 어때요? 처음에 들을 때는 되게 얌전하게 듣다가 나중에 엄청 흥분해서 발을 엄청 차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원인이야. 너무 재밌게 읽어주고. 그러니까 동화책을 읽으면 얘가 동화책이 너무 재밌고 엄마의 어떤 읽어주는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흥분이 돼. 근데 갑자기 엄마가 모드를 바꿔서 갑자기 잘해. 짜증나. 네. 그게 원인이었구나. 안 그래도 너무 흥분해서 이제 애기 흥분하면 한번 안아주고 좀 자동거려 준 다음에 눕히긴 하는데 거부반응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화난 거야. 더 읽어라. 더 읽어줘. 막 그럼 나 어떻게 하는 졸린데 잠다 깨워놓고 왜또 이걸 갑자기 안 하고 불끄고 잘하는 거야? 그래서 거야? 엄마 저는요 네. 동화책 읽어주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조금 잠자는 시간에 동화책 읽어주는 거를 좀 부정적으로 봐요.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의 놀이욕구가 놀이터로. 심하고 동화책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들에게는 인면을 방해한다고 봐요. 제가요, 목소리도 이렇고, 제가 동화책을 읽어주면 거의 구연동화 수준으로 애들이 읽어주잖아요. 우리 애들은 동화책 읽어주면 잠을 못 자. 저도 저는 약간 좀. 동화책을 읽어주지 않아요. 차라리 목욕 전에 시컷 읽어주고요. 그 다음에 읽어주지 않아요. 좀 바꿔봐야겠네요. 네, 전략이. 이제 이게 해외 방법이잖아요. 그죠? 네. 동화책을 읽어주면 잠자는 아이들은요, 사람이 조금 말소리가 들리면 잠이 오는 애들이나 좋아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토끼가 까칭까칭 이렇게 딱 했는데 얘가 갑자기 흥분을 딱 해. 그럼 엄마 인면 못해. 화가 나서 화를 내다 보니까 토하는 거야. 제가 애를 재우는 게 깨웠구나. 아, 우리 애기가 그런 애기였던 거지 엄마가 잘못한 건 아니지. 그럼 원장님 차라리 아예 임면하기 전에 좀 조용한 놀이 중에 하나가 저는 동화책 읽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놀지 마세요. 그냥 스킨십이나 네. 해주세요. 목욕 옷 전부터 약간. 입고요. 옷 위에서 조물조물 릴렉스나 시켜주세요. 약간 가벼운 마사지 정도만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전에는 얘가 꼭. 시각과 청각이 엄청 흥분하는 원인이 되는 것 같아. 듣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두 개에 엄마까지 나타나서 앞에서 구연동화를 하고 있으니 막 너무 재밌는 거지 막. 네. 네. 오늘부터 바로 동화책 아웃이에요. 동화책은 목욕 전에 읽어주기. 네. 그 목욕 전에는 아무 읽어줘도 상관없는 거죠, 그때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엄마 동화책 읽기가 네. 인면을 방해하는 애들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동화책을 낮에 읽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네. 아이들은 진짜 사람 말소리만 들리면 잠이 오는 애기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아이들은 동화책 읽기가 인면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애기들이에요. 역시 우리 이거는 애기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엄마 사랑하는 세상에. 엄마가 앞에서 막 얘기해주고 막 이야기도 막 재밌고 막그 동화책을 보는 것도 막 너무 좋고 이러면은 이거는 인면에 동화책을 끼워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동화책은 낮으로 다 빼고 인면은 네. 정말 오로지 애기를 가라앉히고 잠이 오게 해주고 이런 거를 줘야지 흥분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이제 둘째 같은 경우에는 사람 말소리만 들으면 자요. 우와, 네. 그런 애들한테는 동화책이 알맞죠. 그런데 저희 셋째는 앞에서 조곤조곤 얘기해주면 흥분하세요. 셋째한테 안 맞았어요. 확실히 에바애가. 에바예요. 그러니까 엄마들 유튜브 보거나 뭐 이렇게 맘카페 보거나 뭐 이것저것 보잖아. 네. 너무 거기에 맹신하지 마. 그집 애기 얘기야. 네. 진짜로 제가요 엄마 제가 이제 온라인 클래스 하면서 엄마들한테 이것저것 막 얘기해 주는 거 제가 다 영상 웅크리에 다 올려주잖아. 지금 우리 영상이 지금 거의 300몇 개잖아, 그지? 웅크리에 그거 시간 날 때마다 봐봐요. 그럼 내가 똑같은 개월 쓸때 모유하고 부유하고 따르게 얘기해 주고 네. 놀이욕구가 심한 애 놀이욕구 심한 거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이유식 때 이렇게 아예 장난감 주라 그러고. 네. 네, 어떤 아이들은 시각이 너무 활발한데 이유식을 식탁 앞에 벽보고 보면 애가 못 먹어. 그럼 베란다 앞에 아기 식탁을 두고 베란다에서 이것저것 밑에 뭐지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렇게 막 놀이터로 구경해서 먹으면 애가 좀 뛰어나게 먹고 이런 게 있다고 애들마다. 근데 애기의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을 해줘가지고 아기의 입장을 보고 그거에 맞춰서 애기를 키워야 되는데
그저 방법만 가지고 방법만 끼워놓고 있는 거예요, 엄마들이. 그러면 아기는 그 방법이 안 맞을 수 있어. 엄마, 우리도 어른들도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어딨어. 그죠? 아침밥을 많이 맞아요. 먹는 사람, 저녁밥을 많이 먹는 사람, 그리고 배가 고프면 잠을 못 자는 사람, 목 마르면 난리가 나서 남들보다 물을 더 많이 먹는 사람, 그리고 엄마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 너무나 너무나 다양해. 운동도 공놀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혼자 기구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다 틀리다고. 애기도 그러니까 취향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걸 맞춰줘야 돼. 내가 발견해서, 내가 엄마니까 내가 발견해서, 남들은 이게 좋다고 했지만, 남들이 좋다는 걸 나도 적용을 해보는 방법을 끼워 넣어봤더니, 어머, 더 흥분하네. 아유, 얘는 이게 아니다. 이거 뺄줄 알아야 돼, 엄마. 알았죠? 알겠습니다.